자, 요즘에 특히나 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더불어서 금리 부분도 그렇고 고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폭락을 하고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상당히 고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잘해야 됩니까? 노후 준비는 항상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더불어서 나도 나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그동안은 제가 전략을 짜드렸어요. 근데 오늘 시간에서 투자 실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지역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후 준비 그리고 자녀분을 위해서 딱 두 가지를 지금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소액을 가지고서 두 가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 하면 기준이 상당히 많겠지만 현금으로 한 1억에서 한 3억 정도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제가 조언드리는 건 우리가 상가를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빌라를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가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뭘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너무나 행복한 세, 월세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꾸준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 상가를 통해서 차익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좋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얻기에는 상가란 존재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 서울이란 공간에서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뭔가 적은 금액으로 하시기가 그동안은 많이 어렵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앞으로는 더 어렵죠. 다만 제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소액을 가지고서 이 상가로 월세도 받고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해 조언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빌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빌라를 생각을 하실 때 어려운 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좀 싸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싸게. 근데 이 싸게를 하시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10년도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시청자님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가를 하거나 이런 빌라를 하시거나 하는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깊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가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너무나 올라버렸어요. 그럼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왕 상가를 갖더라도 강남에 있는 걸 갖고 싶다. 그럼 기본적으로 평당 가격이 4천, 뭐 6천, 7천 상가값이 평당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자, 그러면 강남을 가면 우리가 비싼 건 알겠는데 월세 수익률은 잘 나올까? 근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월세 수익도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3%만 나와도 기적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땅값이 비싸니까 수익률을 많이 내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어떤 동네가? 비싼 동네들이 있죠. 근데 지금 서울은 전역으로 지금 다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런 지점에서 요 안에서만 우리가 맨날 비싸고 어쩌고저쩌고 맴도시게 되면 어려움에 봉착하신단 말이야. 그 어려움이란 뭐예요? 내가 평생 월세도 못 받을 수 있고 차익도 못 내면서 계속 내가 한탄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분당 같은 지역도 우리가 어찌 보면 평당 천만 원짜리 상가를 보실 수도 있어요. 분당 같은 지역도. 근데 이 분당 같은 지역이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세가 안 나가거나 공실이 돼버리는 사례. 한번 세입자가 나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당도 이제는 구도심화가 되면서 노후화가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너무 내가 알고 있는 동네만 관심을 받으시게 되면 평생 내가 원하는 상가를 못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상가를 구하실 때 너무 서울에만 너무 서울이랑 붙어 있는 곳에만 연연하시게 되면 큰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가 다음에 두 번째로 요 토지 같은 부분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서울 안쪽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 값이 다 비쌉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러다 보니까 요 부동산 값이 비싸다 보니까 서울 인근에 있는 어떤 걸 좀 가지고 싶어요?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토지를 그동안 많이 보셨습니다. 근데 경기도에 있는 토지를 그동안 많이 봤는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많이 묶이게 되면서 좀 거래가 어려워지게 됐어요. 거래가. 그럼 거래가 어려워진다는 건 먼저 소유하신 분들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경기도가 상당히 언제까지 좋았어요? 2020년도까지는 엄청 좋았어요. 경기도에 있는 토지가. 당연히 서울에 있는 토지는 비싸서 살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에 있는 토지를 내가 소액을 가지고서 뭘 해보려 그랬었는데 규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경기도로 몰렸던 이 부동산 투자 자금이 어디로 빠져요? 강원도로 빠지고 더불어서 충청도로 돈이 빠지고 있다에 대해서 시청자님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가 되면서 건축이라든가 더불어서 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제 또한도 장벽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뭔가를 내가 하고는 싶었는데 그 전에는 1억에서 3억으로 됐지만 이제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규제가 가면 될수록 뒤늦게 가신 분들한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자, 내가 1억에서 3억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고 싶고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가 같은 경우는 너무 서울과 서울하고 바로 붙어 있는 곳에 집착을 하시게 되면 투자를 아예 하실 수가 없다. 어떤 걸? 월세를 받는 상가를.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수도권 중에서도 어떤 곳을 찾아야 됩니까? 신바람이 나는 이런 신도시에서 더불어서 일자리까지 늘어나는 곳을 찾으셔야지 내가 소액으로 월세 받는 상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는 양주도 있고 파주도 있고 김포, 검단, 광교, 평택, 동탄, 송파 수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송파처럼 이제 비싼 곳은 좀 잠시 제쳐두고 더불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자, 동탄 일자리 늘어나죠. 근데 송파처럼 판교처럼 동탄도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검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어요. 그럼 일자리가 현 상태에서 팍팍 늘어나는 곳은 이런 평택 같은 곳에서 내가 상가를 소유하시면 편안하게 월세 받으시면서 지가 상승 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럼 평택 같은 곳은 뭡니까? 우리가 삼성 주변에 있는 상가를 보유하신 삼성. 세계적인 기업 삼성 주변에 있는 상가를 보유하시면 좋은 일이 생기시고요. 자, 더불어서 1억에서 3억을 가지고 내가 토지로 좀 실무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조언 드렸잖아요. 경기도가 토지거래 허가국으로 묶이니까 토지를 투자하시고 개발하신 분들이 강원도로 가시거나 충청도로 가신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강원도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덜 늘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산이 너무나 많은 곳이다 보니까 쫙 찾아야 돼요. 내가 천안을 갈까, 당진을 갈까, 보령을 갈까, 논산을 갈까, 어디를 갈까 하다가 딱 찾아낸 곳은 어딥니까? 충청도 안에서도 중심이 되는 곳이 요 세종 같은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세종 지역은 내가 5년 전에만 들어갔었어도, 10년 전에만 들어갔었어도 이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토지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일자리가 팡팡 늘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산업단지가 들어가고 세종게이고속도로가 들어가고 고속도로가 또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KTX도 늦는다고 하니까 이 일대가 아주 그냥 지금 신바람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에서 3억 당연히 누군가에게 큰 돈이고 상대적으로 누군가한텐 뭐 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금액을 가지고서 상가라고 한다면 삼성이 뿌리 내리고 있는 평택을 가야 된다. 이 금액으로 내가 다주택자고 세금 걱정이고 내년 종부세, 양도세 수많은 것들이 걱정되신다고 한다면 주택이 아닌
순수한 토지로서 우리가 전략을 짜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걱정 고민할 때 그냥 고민만 하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돈은 돌고 돌거든요. 그럼 돈은 어디서 돕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평택에서 돌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세종지역에선 열심히 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은 여행 가려고 할 때 멀리 해외여행 어떻게든 가고 하고 막 검사 받아서까지 가는데 이런 우리가 돈 버는 여행은 근처도 우리가 가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황금 주말이 다가오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한 번을 어딜 가더라도 야 이렇게 평택이 삼성처럼 나아지고 있구나 이걸 느끼셔야 되고 야 국가가 이렇게 대놓고 그냥 부동산을 키워주고 있구나 세종도 한번 가시고 그래서 저는 엊그제도 이런 세종을 갔다 왔어요. 왜 갔어요? 아니 좋으니까. 그래서 기운을 받아서 하루하루 제가 즐겁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회를 내가 알고 있는 지역에서만 계속 이게 본다 그래서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내 눈앞에 누가 딱 갖다 줘도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준비하신 분들은 이 기회가 뭔지 착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저를 통해서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잘 된다고 얘기해서 날리고 세종에서 날리고 평택에서 날립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실무를 하실 땐 이런 지역을 반드시 관심 가지고 이 지역에 내가 소유에 한 번쯤 노력을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실무 투자에 소액 실무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